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티다입니다. 오늘은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밴드를 고정시켜 주실 건데, 레더맨 아래 칸에 밴드 한쪽이 길게끔 묶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은 매듭을 짚고, 한 번은 리본으로 묶어주시고요. 밴드는 레더 중간 정도에 위치해 주시면 되세요. 준비가 됐으면, 일단 레더 위에 잠시 올려두시고요. 오늘 모든 레더 간격은 전부 제일 넓은 상태에서 진행할 겁니다. 스트레칭 먼저 진행하실 거예요. 발에를 바라본 상태에서 양발 골반 넓이 11자로 정렬 맞춰 서주신 후, 먼저 오른다리부터 앞바다리를 만들어서 올려주십니다. 내 골반과 내 정강이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몸쪽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양손 만세해서 둥글게 만들고 준비합니다. 자,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리시고, 머리 빠지지 않도록 턱 당겨서 준비. 아래쪽 무릎은 굽혀지지 않도록 최대한 편 상태에서 준비합니다. 자, 그대로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앞으로 굽히며 엉덩이 스트레치.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반복. 내쉬면서 둘, 쉬. 최대한 척추 길게 늘리면서 다운.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셋. 손끝 계속 멀리 보내시면서 척추를 더 늘려주시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넷. 내려가실 때는 가슴이 정강이 위로 넘어간다 상상하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뒤쪽으로 넘기실 건데,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앞으로 내밀면서 상체 뒤로 넘깁니다. 다시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둘. 이때 허리만 꺾이지 않도록 주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 앞으로 골반 보낼 때 무릎 굽혀지지 않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쉬, 넷. 목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시 마시며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내려가면서 내쉴 거고요. 마시면서 뒤쪽으로 넘어가 척추를 늘립니다. 세번더 반복, 둘, 쉬. 마시면서 뒤로. 이때 팔도 함께 넘겨주시고, 다시 내쉬면서 상체 다운, 엉덩이 스트레치. 마시면서 상체 뒤로,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마지막, 아래로 내려가면서 쉬. 다시 마시면서 뒤로. 점점 더 상체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범위가 생기실 거예요. 돌아오신 후, 이번엔 편안하게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호흡을 진행합니다. 지금 계속 엉덩이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깊게 호흡하시면서 근육 늘어나는 걸 느끼시다가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시고, 이번 양손 뒤로 짚어서 레더 바깥쪽 손잡이 잡아주시고요. 골반을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도 함께 스트레칭합니다. 다시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면서 후. 시선도 천장을 바라보며 상부 등도 함께 뒤로 넘겨줍니다. 다시 마시고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손을 발바닥을 잡아주시고, 몸통을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척추 무너지지 않고요. 한번더 마시고 살짝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가슴 회전. 자, 등이 뻐근한 걸 느껴주시면 되세요. 깊게 스트레치 후 돌아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왼 다리를 앞바다리로 올려주시고 좌우의 스트레칭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대로 양손 만세 준비. 어깨에 올라가지 않도록 다시 끌어내려 주실 거고, 그대로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으로 상체 숙이면서 스트레칭 합니다. 네번 갈게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길게 늘리며 돌아오시고, 내쉬는 호흡에 둘, 엉덩이 근육이 타이트하시면 골반이 한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주의하시면서 동작 진행합니다. 다시 내쉬는 호흡에 셋, 휘.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오리엉덩이 느낌 살리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돌아오고, 내쉬면서, 넷. 목만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시 마시며 돌아오고 반대쪽 4번 갈게요. 내쉬인 호흡에 뒤쪽으로 상체 넘겨주면서 스트레치.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내쉬인 호흡에 둘. 중요한 건 골반을 앞으로 같이 내밀어 준다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셋. 허리 부담 가지 않도록 뒤로 상체 넘기는 건 본인이 갈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내쉬면서 한번 더. 넷. 휙. 복부도 길게 늘려주세요. 마시고 돌아올게요. 바로 앞쪽으로 상체 숙이면서 내쉬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뒤로 길게 넘겨주며 C컬. 내쉬는 호흡에 둘, 다운. 계속 척추는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앞쪽으로 보내주실 때 목만 떨어지지 않도록 팔 사이에 머리 숨어 있는 느낌? 뒤로 넘어갈 때 특히 더 어깨 올라가기 쉬우니까 주의하실 거고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며 스트레치.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굽혀지지 않게 주의하며 뒤로. 자, 아래로 상체 숙여서 편안하게 힘 풀고 계시면 됩니다. 그대로 호흡 진행할게요. 최대한 흉곽을 이용해서 호흡을 해주셔야 스트레칭도 더잘 됩니다. 깊게 호흡을 진행하시면서 엉덩이를 충분히 풀어주시고, 상체를 세워주시고요. 동일하게 레더 바깥쪽 손잡이 잡아주신 후,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앞쪽으로 빼며 정수리는 뒤를 향하게.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살짝 말아서 더 앞쪽을 많이 늘려줍니다. 마시며 돌아올게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몸통을 돌리고 왼손으로 발을 잡으신 후,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상체를 돌리면서 몸통 트위스트. 다시 마시며 힘 풀었다가 내쉬면서 회전. 최대한 깊게 돌려주시면서 몸통 옆쪽이 뻐근한 걸 느껴주시면 되세요. 돌아오시고 다리 내려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가실 건데요. 왼쪽 골반이 발에를 닿도록 준비하실 건데요. 자, 레더 한칸위 뒤에 아랫다리가, 위에 다리는 그 위쪽에 밴드를 밟고 고정을 시켜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밴드는 오른손으로 잡아서 준비를 합니다. 텐션이 없는 상태일 때 골반 정도에서 묶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고요.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옆으로 기대어 준비를 합니다. 오른손 텐션 이겨내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준비하실 거고, 목은 너무 불편하지 않게끔 살짝 긴장 풀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대로 호흡을 크게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뒤쪽으로 상체를 돌리면서 동시에 팔도 멀리 벽 쪽을 향해 넘겨주시면 되세요. 제자리 돌아오시면서 마시고, 반복할게요. 내쉬는 호흡에 둘. 팔을 계속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옆으로 나란히 상태로 갈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며 제자리. 내쉬면서 셋. 오른발로 더 레더를 밀어내면서 골반이 최대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휙. 몸통 회전 중요해요. 가슴도 함께 최대한 돌려주세요. 마시고, 다섯. 이때 머리 긴장 잊지 않도록 머리는 손에 의지하면서 목에 긴장 풀어주며 진행합니다. 다시 돌아오며 마시고. 여섯. 골반 최대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자,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실 거고요. 마시고. 한번 더. 내쉬면서 여덟. 밴드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어깨 긴장 들어갈 수 있는데 최대한 삼각근 힘으로 버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자리. 이제 오른다리를 내려서 왼발 앞에 오른발이 올수 있도록. 그러면 밴드는 양발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오른손은 골반 쪽에서, 왼손은 내 가슴 앞쪽에서 잡아주실 거고요. 그대로 양팔을 만세 하시고 준비.
최대한 척추를 길게 늘린 상태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대로 상체 왼쪽으로 넘기시면서 C컬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오시면서 오른쪽 옆구리 조여주실 거고요. 내쉬면서 내려가세요. 마시면서 밴드 도움받아 올라오실 거고요. 내쉬면서 쉬. 어깨 긴장 들어가지 않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넷. 계속 머리 앞으로 빠지지 않게 팔 사이의 위치. 다섯. 고개 돌아가지 않도록, 몸통 돌아가지 않도록. 여섯. 팔꿈치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곱. 마시고. 여덟. 뒤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두번 더. 아홉. 올라올 때 무릎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 마지막 열. 옆구리 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떼서 내 가슴 앞에 그냥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왼손으로만 만세한 상태에서 사선 일직선 만들고 정지합니다. 몸통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해 주실 거고, 옆구리 힘으로 버티면서 자, 왼쪽 밴드 잡은 손 팔꿈치 구부려 주세요. 그대로 펴면서 팔뚝에 힘 줍니다. 다시 마시고, 둘, 휴. 마시고, 셋, 휴. 어깨 올라가지 않게, 휴. 다섯, 휴. 여섯. 몸통 무너지지 않게, 일곱, 휴. 여덟. 어깨 올라가기 쉬워요. 아홉. 계속 어깨 끌어내리고, 마지막, 열. 힘 풀고, 밴드 텐션 풀어주세요. 밴드는 잠시 레더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골반은 동일하게 앞을 본 상태에 고정해 주실 거고, 가슴만 오른쪽으로 돌려서 옆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그대로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턱이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턱 당긴 상태로 준비. 어깨에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리고, 자, 천천히 복부 힘 주시면서 상체를 발과 머리까지 일직선이 되게끔 살짝 사선으로 기울여 누워주세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 둥글게 말아서 손끝 앞으로 찔러내기. 반복. 다시 마시면서 척추 뒤쪽으로 대신 일직선. 내쉬는 호흡에는 복부 수축하면서 앞으로 보내고. 혹시 머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 손으로 머리 받치셔도 괜찮아요. 다시 앞쪽으로 보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앞쪽으로 가슴 멀리 보내기. 이때 오른쪽 옆구리 힘 들어갑니다. 내쉬면서 다섯. 골반은 최대한 돌아가지 않도록 마시고 여섯. 턱이 과하게 빠지지 않도록 마시고 일곱. 앞으로 보낼 때 최대한 복부를 쫙 수축하고 뒤로 갈땐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고요. 휴. 어깨 긴장되지 않도록 두번 더. 휴. 옆구리가 많이 아파오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앞쪽으로 보내실 때 무릎 굽혀지지 않도록. 복부 한번 쫙 조여주셨다가 천천히 힘 풀면서 옆으로 기대며 스트레칭 갑니다. 호흡해 주시고. 자, 이번엔 반대쪽 바로 똑같이 진행할게요. 오른쪽 골반이 발에를 기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른발은 뒤 아래에, 왼발은 위 앞에, 그리고 밴드를 밟고 준비해 주십니다. 왼손으로 밴드 잡으실 건데요. 텐션이 없는 상태일 때 골반 옆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대로 상체 오른쪽으로 기대 주시고, 오른손으로 머리 편하게 받쳐주세요. 왼손 앞으로 나란히 하고 준비합니다. 이때 팔꿈치 굽혀지지 않도록 최대한 펴주실 거고,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쉬며 뒤쪽으로 팔, 그리고 몸통, 머리 함께 넘겨주세요.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내쉬는 호흡에 둘, 왼발 잘 밀어주시면 골반 좀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
목에 긴장 없으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쉬. 최대한 어깨는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리며, 마시고, 내쉬면서, 쉬. 밴드 이겨내기 때문에 어깨 긴장 들어가기 쉬워요. 팔만 올려주세요. 내쉬면서, 쉬. 가슴 회전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두번더 일고, 가슴 근육 늘어나는 거 최대한 느껴주세요. 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여덟. 돌아가지 않도록 천천히 회전했다가 돌아오시면서 힘 풀어줍니다. 자, 이제 왼발을 오른발 앞쪽에 위치해 주실 거고요. 왼손은 골반 옆에서, 오른손은 가슴 앞에서 밴드 잡고 준비. 양손 만세해서 준비할게요. 지금 왼쪽 옆구리 최대한 힘주시면서 척추 길어진 상태. 그 옆구리 힘으로 앞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몸통 넘기며 C컬. 다시 마시고, 내쉬며 둘. 내려갔을 때 발에를 너무 기대지 마세요. 마시고, 셋. 척추 길게 늘리며, 제자리, 넷.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섯. 골반 돌아가지 않고, 여섯. 팔꿈치 굽혀지지 않게 밴드 계속 이겨내면서, 일곱. 발꿈치 떨어지거나 무릎 굽혀지지 않도록, 여덟. 머리 돌아가지 않게, 목만 꺾이지 않게, 아홉. 시선은 계속 정면입니다. 한번 더, 옆구리 힘주면서, 쉬. 이제 왼손 풀어주시고요. 가슴 앞에 크로스. 자, 몸통은 일직선. 사선으로 일직선 만드신 후 준비. 호흡 두번 하시면서 잠시 왼쪽 옆구리 힘. 그대로 팔꿈치 펴시면서 쉬. 마시고, 둘, 쉬. 몸통 일직선 계속 유지. 셋. 팔뚝 쪽에 최대한 힘주면서 넷. 다섯, 쉬. 여섯, 어깨 끌어내리고, 일곱, 몸통 무너지지 않고, 여덟, 쉬. 팔꿈치가 너무 돌아가지 않도록, 쉬. 마지막, 쉬. 천천히 풀게요. 자, 이제 밴드 살짝 놓아주시고, 골반은 그대로 정면을 본 상태에서, 가슴만 왼쪽으로 돌리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준비. 자, 그대로 척추 천천히 뒤로 넘기시면서 일직선 만드신 후 내쉬는 호흡에 머리부터 둥글게 몸통 C컬 갑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옆구리 수축. 머리 힘드시면 손으로 받치시고요. 쉬. 마시고, 넷, 쉬. 마시고, 다섯. 이때 무릎 굽혀지기 쉬워요. 마시고, 쉬. 최대한 손끝을 멀리 보내시면 더 복부 힘을 느낄 수 있어요. 마시고, 일곱, 세번 더, 여덟. 허리 아프지 않도록 복부 계속 수축해 주세요. 마시고, 아홉.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쉬.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수축, 힘 풀어주십니다. 자, 그대로 옆구리 한번 늘려주시면서 스트레치하며 호흡, 쉬. 충분히 풀리셨으면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밴드 풀어주세요. 이번엔 사다리 맨 윗칸에 밴드를 두 바퀴 정도 돌려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잘 고정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엉덩이는 발을 위에 올라가 앉아 주시고, 양발은 레더벨 위에서 한 칸 아래 정도에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양발 골반 넓이 최대한 맞춰 주시고, 양손은 무릎 정도에서 밴드를 잡아 주신 후 준비해 주세요. 척추 무너지지 않도록 일직선이 상태 준비. 밴드 살짝 이겨내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준비하셨다가, 자, 그대로 몸통을 살짝 C컬 만들면서 뒤로 넘어가실 건데, 이때 동시에 왼쪽 팔 당기면서 팔꿈치는 뒤를 향해 찔러 주실게요. 몸통 같이 회전합니다. 다시 돌아오시면서 몸통 세우며 제자리에요. 반복할게요. 호 크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부터 말아서 척추 C컬 동시에 활 쏘는 모양.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둘. 복부 힘 잡은 상태로 팔 움직여줍니다. 마시고, 셋. 내팔 아래에 책상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아래로 팔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내쉬면서 쉬. 옆구리 살짝 측면도 같이 힘 들어가요. 마시고, 내쉬면서 팔은 올려주지만 어깨는 긴장되지 않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최대한 말아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 마시고, 일곱. 당겨주시면서 팔 전체적으로 힘 들어갑니다. 특히 삼각근이요. 마시고, 여덟. 고개도 자연스럽게 회전해 주십니다. 돌아오면서 제자리. 그대로 왼다리 밴드 사이에서 테이블탑. 몸통 골반부터 말아서 반 정도 뒤로 내려가 정지. 왼다리 사선으로 뻗고 준비. 몸통은 왼쪽으로 회전. 양팔은 큰 나무 끌어안는 모양. 그대로 내쉬면서 양팔 옆으로 벌리면서 움직입니다. 마시고, 둘. 사선 위아래로 팔이 움직여요. 마시고, 셋. 복부 측면 힘으로 계속 몸통 버텨주시고, 넷. 어깨가 아닌 팔의 힘으로 벌리세요. 다섯. 팔꿈치는 살짝 굽힌 상태에서. 여섯. 왼다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복부 힘으로 유지. 일곱. 턱 들리지 않도록 주의. 여덟. 쉬. 마시고, 돌아옵니다. 이제 반대쪽 지대 가실 건데, 제가 깜빡하고 반대쪽을 못 찍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내려갈게요. 골반 말아서 내쉬는 호흡에 회전.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내쉬면서 둘. 가슴을 최대한 돌려서 몸통 옆쪽 뻐근하게 느껴주세요. 제자리, 내쉬면서 셋. 무릎을 자연스럽게 펴주셔야 골반이 자연스럽게 말립니다. 내쉬면서 넷. 목이 과하게 빠지지 않도록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제자리, 다섯. 쉬. 어깨가 아닌 팔 옆의 힘으로. 여섯. 쉬. 복부 힘 최대한 잡아주시고요. 마시고, 일곱. 가슴 돌리시고 팔만 돌아가지 않게. 한번 더. 여덟. 쉬.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제자리. 이제 오른쪽 다리 밴드 사이에서 테이블탑. 천천히 복부 힘으로 골반 말아서 반 정도 내려가시고. 발끝은 사선 위쪽으로 뻗어주신 후 고정. 몸통은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 그대로 양팔 사선 위아래로 벌리기. 마시며 제자리. 둘. 창문을 열듯이 팔을 멀리 보내줍니다. 마시고. 셋. 양팔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큰 나무 끌어안으며 제자리. 넷. 몸통은 계속 고정이에요. 마시고. 다섯. 점점 목이 꺾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여섯. 오른쪽 다리 떨어지지 않도록. 일곱. 왼쪽 골반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시고요. 한번 더. 팔의 힘으로. 여덟. 마시고. 상체 제자리. 다리도
내려놓습니다. 이제 골반을 말아서 반 정도 내려가 정지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말아서 복부 힘으로 반 정도 내려가 스탑. 팔꿈치를 접어서 밴드 당겨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둘, 쉬, 셋, 알통 힘. 넷, 어깨 올라가지 않게. 다섯, 복부 힘 유지. 여섯, 손목 돌아가지 않게. 일곱, 쉬. 마지막, 여덟. 팔꿈치 앞으로 피신 후 머리부터 둥글게 말아서 앞으로 척추 스트레치. 복부 최대한 힘 느끼셨다가 척추 아래부터 탑사하며 일직선 제자리 돌아오십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반대로 돌아서 발판 위에 서주시면 되시고 발을 위에 골반대고 엎드리실 거고요. 양발은 레더 중간 정도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준비합니다. 이때 밴드는 골반과 발을 사이에 살짝 끼워 넣어 주시고요. 떨어지지 않게만 고정 잘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골반이 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체크. 양쪽 무릎 굽혀지지 않도록 쭉 펴주시고, 상체 아래로 살짝 숙여서 양팔은 앞으로 나란히.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엄지는 천장을 바라보도록 준비합니다.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팔을 먼저 만세 모양으로, 그리고 동시에 상체를 일으키면서 몸통 뒤쪽 C컬 만들며 정면 봅니다.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시고, 내쉬는 호흡에 둘, 이때 팔은 귀 옆으로 올수 있도록 만세.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 최대한 엉덩이와 그리고 등의 힘으로 올려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넷, 팔꿈치 굽혀지지 않도록 최대한 펴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귀 옆으로 올수 있도록 내쉬면서 여섯, 올라올 때 무릎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엉덩이 힘을 잘 써서 골반 살짝 말면서 올라와주세요. 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여덟,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힘 풀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양손으로 밴드 잡아주실 거예요. 골반 옆쪽에서 밴드 잡아주시고 그대로 양팔 만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밴드 텐션 이겨내시고요. 그대로 상체를 살짝 일으키셨다가 등이 살짝 힘이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며 몸통을 반만 내리고 준비. 자, 그대로 양팔 넓게 벌려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만 더 뒤로 보내면서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내리며 등의 힘.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둘, 쉬. 마시고. 밴드가 팔을 가져가 줄 거예요. 최대한 등의 힘을 느끼세요. 넷, 쉬. 하는 동안 최대한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 유지. 다섯. 마시고. 여섯. 엉덩이 힘도 풀지 마세요. 일곱. 중요한 건 어깨를 끌어내리는 거. 한번 더. 여덟. 목 빠지지 않도록. 자, 이제 밴드는 다시 골반 아래에 끼워 놓아주시고, 밴드 없이 중력을 이기며 진행합니다.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동일하게 상체 세우셨다가 살짝 내리고 준비. 양팔 벌리고 뒤쪽으로 보낼게요. 하나, and, 둘, 셋, 등의 힘, 넷, 다섯, 어깨 올라가지 않게, 여섯, 두번 더, 목 빠지지 않게, 한번 더, 여덟. 이제 다시 밴드 잡아주실게요. 아까와 동일하게 골반 옆에서 밴드 잡고 준비합니다. 이번엔 만세가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즉 T자를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양손을 만세해서 준비하고 그대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켰다가 반만 살짝 숙이고 준비. 팔을 옆으로 나란히 만든 후 그대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양팔만 뒤로 보내주십니다. 다시 마시고, 둘, 셋, 등의 힘이에요. 넷, 날개뼈 뒤쪽이 쫙 조여집니다. 다섯, 휴. 여섯, 팔 떨어지지 않게. 일곱, 어깨 긴장되기 쉬워요. 여덟, 가슴 앞쪽 늘리며. 자, 다시 골반 앞에 밴드 끼워주시고, 양팔만 옆으로 나란히 하고, 바로 갑니다. 하나, and, 둘, 셋, 넷, 다섯, 등 힘 조이세요. 여섯, 일곱, 복부 힘 한 번 더, 여덟. 자, 최대한 긴장 풀면서 아래로 팔과 다리를 늘어뜨리고 잠시 휴식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자, 뒤로 돌아서 이번엔 레더 쪽을 향해서 한번 서주실게요. 양손으로 레더 넓게 잡아주시고 한 다리씩 뒤로 발을 위에 올려주셔서 포포인트 자세, 즉 기어가는 자세를 만들 겁니다. 양쪽 무릎이 배럴 탑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쪽 무릎은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조금 넓은 테이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날개뼈 뒤로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팔 밀어내고, 머리 떨어지지 않도록 턱 당기시고요.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 줘서 몸통 일직선 만듭니다. 그대로 골반을 앞으로 내밀면서 무릎부터 머리까지 일직선, 세미 플랭크 자세를 만듭니다. 본인 몸 한번 관찰하시면서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신 후 버팁니다. 호흡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진행하시는 동안 허리 꺾이지 않도록. 여섯. 몸통 떨어지지 않게 양팔 잘 밀어내 주시고. 여덟. 엉덩이 아래쪽 힘 꽉 주시고. 한 번 더. 버티고. 자, 천천히 힘 풀면서 엉덩이 뒤로 빼며 양팔 만세 엎드리기. 자, 이제 바로 갈 거예요. 내쉬면서 세미 플랭크, 마시면서 엉덩이 뒤로 빼며 제자리. 둘, 쉬. 이때 허리 꺾이지 않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 어깨 말리지 않도록 주의. 마시고, 내쉬면서 넷. 턱만 너무 들리지 않게. 마시고, 내쉬며 다섯. 생각보다 엉덩이 아래 힘 많이 들어가요. 다시 마시고, 내쉬며 여섯. 흉곽 벌어지지 않도록 꽉 잠궈주세요. 마시고, 내쉬며 일곱. 플랭크 자세에선 몸통 전체 힘 잘 들어가야 되죠. 마시고, 한 번 더 여덟. 자, 엉덩이 복부힘 꽉 조이는 거 느끼셨다가 돌아오면서 제자리. 자, 이제 골반을 말아서 구렁이처럼 동작을 진행하십니다. 자, 내쉴 때 꼬리뼈부터 말아서 척추를 C컬 만들다가 끝범위에서 펴주며 세미 플랭크 갑니다. 다시 마시면서 엉덩이 오리 엉덩이로 빼세요. 뒤로 내쉬면서 둘, 복부힘 최대한 잡았다가 펴주며.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셋. 이때 목이 너무 과하게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시고, 내쉬면서 넷. 몸통을 말기 때문에 복부 힘 더 잘 잡아갈 수 있어요. 다시 마시면서 뒤로, 내쉬며 다섯. 쉿. 대신 어깨가 좀 많이 말릴 수 있으니까 잘 끌어내려 주시고. 마시고, 여섯. 끝범위에서 턱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마시고, 일곱.
양팔 최대한 밀어내셔서 몸통 아래로 꺼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한번 더. 내쉬면서 여덟. 끝범위에서 복부 엉덩이 힘꽉 조이면서 버티셨다가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잠시 휴식하셨다가요. 다시 테이블탑 모양 만들어 주실 건데 이번엔 양손으로 밴드 잡으실 거예요. 한 바퀴씩만 돌려서 양손에 고정시켜 주신 후 자리 잘 잡아주시고요. 이번 양다리를 벌리고 골반 넓이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몸통 빠지지 않게 양팔 밀어내고, 턱 빠지지 않게 턱 당기고,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잘 잡아주세요. 특히 이 동작할 때더 허리 꺾일 수 있으니까 복부 힘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오른손 먼저 진행합니다. 자, 그대로 텐션 이겨내며 옆으로 나란히 벌릴 거예요. 둘, 쉬. 마시고, 셋. 내쉬면서, 넷. 다섯. 몸통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 여섯. 왼쪽 날개뼈 튀어나오지 않도록. 일곱. 복부 힘 풀리지 않아요. 여덟. 삼각근의 힘 돌아옵니다. 바로 반대편 갈게요.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일직선, 이쁜 테이블 모양 잘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몸통 밀어내고 머리 당겨주고요. 허리도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자, 그대로 왼손 옆으로 보내면서 하나 마시고 둘. 삼각근에 힘 많이 들어갈 거예요. 셋, 코어에도 힘 많이 들어가요. 넷, 양쪽 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다섯, 몸통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 여섯, 허리 꺾이지 않도록. 일곱, 쉿. 마지막 내쉬면서 여덟.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잠시 아기 자세. 휴식 취합니다. 자, 이제 내려오신 후에 밴드는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편하게 엉덩이 뒤에 발을 기대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최대한 낮게 위치하시고요. 허리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뒤로 넘어가신 후에 양팔 만세하시고 큰 서클 그려줄 거예요. 자, 팔을 최대한 길게, 대신 편하게 늘려주시면서 어깨 사용한 거쭉 풀어주실게요. 자, 한쪽 방향으로 4번, 그리고 반대쪽 4번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제 반대 갈게요. 가슴 근육도 늘어나실 거고, 등 쪽에서 근육들이 움직이는 것도 느껴지실 거예요. 누가 내 양손 끝을 잡아당긴다고 상상하시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칭 합니다. 자, 이제는 손 내려놓으시고, 양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신 후, 천천히 머리부터 들어 올린 다음에 편히 올라오시면 되세요. 자, 다시 발판 위에 서주실 건데, 자, 왼발을 45도 턴아웃, 오른발은 발을 위에 올려주셔서,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준비하신 후, 왼손은 옆으로 나란히 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며 스트레칭 합니다. 마신 호흡에 제자리. 내쉬면서 둘. 오른쪽 다리 안쪽. 스트레칭. 마시고. 셋. 무릎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 한번더 왼쪽 옆구리 같이 늘리면서. 자, 그대로 발목 당겨서 종아리 늘리시고요. 상체 돌려서 양손 같이 내 앞꿈치 잡아주세요. 호흡하시면서 조금씩 더 스트레칭 합니다. 호흡 두 번, 호흡 세 번, 조금씩 더 내려가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시면 되세요. 반대쪽 갈까요? 이번엔 오른쪽 발 턴아웃 맨 뒤로 보내시고, 왼 다리 45도 앞쪽으로 올려서 준비. 자, 오른손 옆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마시면서 제자리, 둘, 쉿. 몸통 돌아가지 않도록 내쉬면서 셋. 무릎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번 더, 넷. 자, 왼쪽 발목 당겨주실 거고, 그대로 상체 돌려서 양손 같이 발목 잡습니다. 호흡 두번 더. 몸도 조금 더 내려가면서 제자리 돌아오시면 되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